포항 두오고 탁구팀이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며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박경태 선수는 혼합 복식에 이어 단체전까지 우승하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오고는 13일 열린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경남 대표로 출전한 신반 정보고를 맞아 에이스 박경태가 첫 게임을 가볍게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식은 아쉽게 내줬지만 이후 복식과 단식 등 세 게임을 내리 따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게임 스코어 4대1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다 같이 단합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단체전에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오고의 이번 대회 우승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전국체전 이전에 열린 대회 또한 모두 휩쓸며 가장 탄탄한 전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단체전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연속으로 전관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체전을 우승한다는 건 팀워크 제일 좋아서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경태는 혼합복식 금메달에 이어 단체전까지 석권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실력을 입증한 박경태는 이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를 누비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선발전 이제 1월 달에 선발전 있는데 그때 선발전 잘 가서 국가대표 돼서 이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올해 전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온 두오고가 전국체전까지 재패하며 최강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